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다량 대구 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성도 5주째,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5주째는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장에는 성도 5주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주째에는 그 신들의 권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5주째에 이렇게 계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일반인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탐욕과 미움에 사로잡혀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법을 설하지를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신이 나타납니다. 신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권청을 합니다. 권청은 정말 참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 부처님께 어떠하게 권청을 하는가 하면, 오염된 자들이 생각해낸 부정한 가르침이 일찍이 마가다국에 이미 퍼져 있지만 불사의 문을 열어젖히소서, 그들이 듣게 하소서, 청정한 님께서 깨달은 진리를,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보드가야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왕사성에 있다 그랬죠. 왕사성 부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왕사성은 바로 마가다국에 있고, 마가다국의 왕 빈비사라왕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빈비사라왕이 바로 최초의 사원인 중림정사를 부처님께 기증을 하는 것도 바로 왕사성 부근입니다. 이 신이 바로 마가다 사람들이 이미 부정한 가르침이나 많이 오염되어 있지만 부처님께 바로 권청을 합니다. 그들에게 바로 불사의 문을 열어달라고 권청을 하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 바위에 서서 사방으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내리다보는 것처럼 진리의 눈으로서 전당에 오르셔서 슬픔에 빠지고 생사에 이 고통받는 무삶을 보시고 그들에게 불사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신이 권청을 합니다. 이렇게 권청을 하자 부처님께서는 5주차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그대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 죽지 않은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듣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버려라. 천신이여, 곤란을 예견하고 나는 성묘한 진리를 설하지 않았네. 이게 바로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들에게 불사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문, 우리가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이제 누가 나의 이 오묘하고 깊은 진리를 알아듣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가르치지 말고 나의 저 법을 전하지 않고 나 혼자 간직하고 그냥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신이 범천이 나타나서 부처님에게 간청을 함으로써 부처님께서 이제 그대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라고 이제 선언하시는 게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7주 동안 보림을 하시는 동안에 5주차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그 마하보디 대탑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마하보디 대탑입니다. 마하보디 대탑은 영국인 고고학자 안스로폴로지가 이제 그 발견하기 전에 힌두교도들이 힌두교의 사원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고고학자가 안에 보니까 부처님의 그러한 비문도 나오고 글씨도 나오고 해서 여기서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심을 얻으신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이렇게 부처님이 지금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있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마하보디 대탑은 불교인들이, 스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힌두교도들이 아직도 이 마하보디 대탑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부처님 사진 앞에 불전함이 있는데, 그 불전함에 나오는 돈들도
힌두교들이 다들 이렇게 가져가는 그러한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하보디 대탑입니다. 그리고 첫째 주에는 부처님이 바로 순관과 역관을 이렇게 하시면서 지복을 누리셨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 주에는 정안탑이라 그래서 이곳에서 또 이렇게 지복을 누리셨다라고 마하보디 대탑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으로 보시면 이곳이 바로 정안탑인데 그 옆에 적혀있는 흰 글씨로 적혀져 있는 게 2 weeks 그래서 2주째 부처님이 바로 이곳에서 계셨다라는 것을 영어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주째에는 바로 경행차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부처님이 수행을 하셨던 그 이렇게 사고를 하셨는데 보림을 하실 때 앉아서만 보림을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경행, 워킹 메디테이션이라 그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력도 굉장히 향상이 되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 바로 경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행법이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앉아서 하는 그러한 수행만 수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부처님이 머무셨던 곳, 기원정사든 어느 곳이든 가면 항상 부처님은 짧은 거리지만 경행을 하셨던 경행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워킹 메디테이션, 경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 구룡사에서도 매월 넷째 주 금, 토, 일 해서 2박 3일간을 수행을, 윗바사나 수행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박 3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팅 메디테이션도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워킹 메디테이션, 좌선과 경행을 같이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경행에서 더 많은 분들이 더 집중에 더 빨리 이렇게 빠져들고 더 집중을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3주차에는 바로 이 경행체에서 부처님이 보림을 하셨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 그리고 4주차에는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발견하셨다 이렇게 돼가지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곳이 바로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발견하신 곳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발견하실 때 이 눈앞에 보이는 다섯 가지 그 광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 불교기에 보면 다섯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죠.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관찰하실 때 보여졌던 그러한 다섯 가지 색깔이 바로 불교기에 사용되는 이러한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주차에는 니그로다 나무 이야기 말씀드렸죠. 1장에서는 2주차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5주차에 브라만이 훔훔 그리면서 비웃고 지나갔다라는 이러한 용화수나무가 있는 곳에서 바로 보림을 하셨다. 그리고 6주차에는 무짤란다 용왕 이야기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기 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비를 맞지 않게 부처님 몸을 일곱 바퀴를 감싸고 그리고 자신의 이 머리로서 이렇게 뚜껑을 덮음으로써 부처님께서 비를 맞지 않도록끔 했다라는 게 바로 무짤란다 연못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발리까와 띠부사 그래서 최초의 공량을 부처님께 올리는 제가 신도다. 그래서 띠부사와 발리까가 미얀마 세다곤의 살아있는 역사로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얀마 성지순례 그리고 인도 성지순례를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7주 동안 보림을 하시면서 하셨던 기록이 바로 마하보디 대탑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율장과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조금 차이가 나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은 오랜 긴 시간 동안 내려오면서 첫째 주와 둘째 주 차이 나는 것은 별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같고 그러한 내용이 율장과 경장에 동시에 나온다라는 그러한 것이 정말 살아있는 역사고 또 그 살아있는 역사를 미얀마 쇠다곤 파고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설이나 설화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부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율장과 니까야, 경과 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더더욱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은 다들 아시다시피 5부 니까야로 나누어져 있죠. 이 5부 니까야는 디가 니까야, 맞지마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 상류따 니까야, 쿠다까 니까야 이렇게 해서 5부 경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숫다 비방가와 또 근도품이라고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지고 또 숫다 비방가는 비구와 비군이 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칸다카로 되는 근도품이라고 하는 이 칸다카는 마바카와 쫄라바카 그리고 대품과 소품으로 이야기가 되죠.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제가 지금 이 부처님의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5주차 이야기까지는 마바카에 근거를 해서 대품에 근거를 해서 이야기를 드렸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5주차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6주차, 7주차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율장에는.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여드렸듯이 마하보디 대탑, 부처님이 깨달으셨는 인도의 마하보디 대탑에 가면 바로 보드가야입니다. 보드가야에 가면 첫째 주부터 일곱 번째 주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깨달으시고 7주차 동안에 보림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사의 문은 열렸다라고 이렇게 5주차에 신이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탐진치에 너무 오염이 되고 너무 새 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나의 이 오묘한 진리를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가르침을 포기를 하셨을 때 신이 나타나서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탐진치에 찌들지 않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높은 바위에 서서 이 밑을 내려다보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시면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신이 권청을 하자 부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셨죠. 지금부터 내가 이제 가르침을 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바로 불사의 문이 열렸다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나의 가르침을 펴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7주간 보림을 하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초전 법륜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신의 그 다섯 동료를 찾아갑니다. 나중에는 부처님의 다섯 제자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부처님과 같이 수행하던 다섯 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권청을 듣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천안으로 이렇게 보십니다. 나의 가르침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가르칠까? 라고 이렇게 천안으로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생각한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첫 번째 스승인 알라라 깔라마였습니다. 이 알라라 깔라마야를 이렇게 보니까 벌써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부처님의 두 번째 스승인 우따까라마부따를 보니까 돌아가신 지가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스승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펴고 싶었으나 그럴 수가 없었고 그리고 자기 동료들 수행을 할 때 부처님과 같이 수행을 했던 그 다섯 동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다섯 동료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이야기까지가 바로 율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경장에는 이 다섯 제자를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초전법륜경 담마짝과 빠따나 숫다 그래서 경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율장에는 담마짝과 빠따나 카야 그래서 그 첫 번째 바퀴를 굴림의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숫다와 카야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 또 다른 내용도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한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천안으로 이렇게 자기의 스승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천안으로 봤을 때 이 알라라 깔라마 첫 번째 스승이죠. 첫 번째 스승에게 어디까지 부처님이 배웠는가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아시죠? 그 도표 제가 지금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도표에 보면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서 무소유처전까지 바로 알라라 깔라마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따까라마 부따에게는 무색계의 사선정에 속하는 비상, 비비상처까지 우따까라마 부따에게 배웠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그러면 더 이상에 없는데 왜 더 이상의 깨달음을 찾으러 6년간 고행을 하셨을까요? 바로 내가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지극한 지복을 누리고 굉장히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내가 선정에서 빠져나오면 또다시 현실에서는 또 다른 고통이 오더라. 그래서 내가 선정에 드나 들지 않으나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기 위해서 6년간 고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깨달은 게 바로 멸진정을 깨달으시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신들의 권천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초준법륜경과 그리고 담마짝카빠따나카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틀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첫째 주부터 일곱째 주까지 경과 율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불자님들도 조금 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섯 번째로 율장에는 다섯 주째까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보드가야에 있는 7주차 이야기로 대신하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